두 친구가 일요일 예배를 끝내고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주변이 어두워지더니만 억수 같은 비가,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고 교회 처마 밑에 두 청년이 이제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잠깐 오다가 멈추는 그치는 소나기겠지 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비가 그치지 않는 겁니다. 두 청년 중에 조급한 한 친구가 그랬습니다. 인상을 찌푸리면서, 아니 이 비는 그치지 않을 모양이야. 그러자 느긋한 한 친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자네는 그치지 않는 비를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좋은 날만 있지 않습니다. 시련과 역경, 죽음 같은 상황과 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지금 당하고 처한 어려움도 짙고 깊고 크지만 그게 좀처 넘어가고 극복될 것 같지 않은, 계속 이런 상태가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때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치지 않는 비란 없습니다. 비록 터널 같은 어둠 속이라도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고통과 시련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코로나19는 언제 물러가는 거야? 그저 한 주, 두 주 잠깐 이러다가 말겠지 싶었는데 벌써 한 달을 넘어 두 달째 들어가는데 여전히 꺾일 기세는 보이지 않고 전 세계로 전염의 불길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칫 우리 안에 이런 절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언제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아무런 문제도 없기를 기대하고 무사함을 바란다면 헬렌 켈러는 그건 미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사함을 기대하는 건 미신입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일도 없고 아무런 사고도 없고 살아있다는 건 그런 일이 없고 또 인생에도 그런 삶은 없습니다만 혹시 그런 곳이 있다면 사막이거나 정말 더 문제가 많은 곳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에 기죽거나 좌절하기보다는 믿음의 사람답게 담담하게 다시 일어나서 이런 인생의 시련을 뛰어넘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근거를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6편을 함께 읽었는데요. 다윗은 사실 이 16편을 읽어보면 이 시가 쓰여진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딱 죽어야 될 만큼 절박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그는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6편에 흘러가는 시 함께 읽으면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여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가 어둡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이 토해내는 시어는 시여서만이 아니라 그렇게 처절하거나 칙칙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1절에 그 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은 피난처가 있었어요. 절망이 찾아오고 기막힌 일들이 그를 덮쳐서 죽었다 싶은 날에도 그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피할 수 있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그에게는 계셨기 때문에 이 시에 흐르는 분위기가 그렇게 컴컴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어려움 속으로 자꾸만 침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 또 그런 어려움들이 겹겹이 찾아와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잃은 것만 생각하고 여전히 내 손에 쥐어져 있는 더 소중한 것들을 계산하지 못하는 그런 우둔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앙인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물론 시대적으로 다르겠지만 그의 인생에 다윗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시편을 읽어보면 언제 읽어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런 간증과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는 하늘을 향해 편안한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나 시련이 없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그건 미신이고 그건 환상이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기대일 뿐이지 현실은 아닙니다. 대신 살아있다는 존재로서, 생존하는 존재로서 이런 시련과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담담하게 예수의 사람답게 이 시련을 뛰어넘어가야 되는데 잘 넘기려면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이런 피난처가 있어야 됩니다. 고통의 날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에 내가 피하고 나를 막아줄 그런 숨을 곳이 필요합니다. 사실 인생은 어떤 면에서 피난처를 찾는 게임과도 같습니다. 누가 더 온전한 피난처를 마련하느냐가 성공한 인생으로 비춰지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고 연연하고 신뢰하고 믿는 게 뭘까요? 돈입니다. 돈. 물질에 집착하고 정도를 벗어나면서 치부하고, 범죄는 다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상당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돈이 꽤 힘이 있어 보이거든요. 물질만 있으면 어지간한 것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상당 부분 우리가 갖고 싶고 사고 싶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물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그건 만몬신, 돈 귀신이 주는 공수표요 헛바람에 불과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할 수 없잖아요. 행복, 사랑, 생명. 이제 오늘 생명이 끝나야 될 사람이 수천억이 있어도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고 하니 전부를 내어놓아도 생명을 하루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필요하고 많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정말 기대할 수 있는 피난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날에도 우리를 지켜주는 진짜 피난처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제가 언젠가 이 46편을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윗은 이 시편을 언제 썼느냐 하면 아들 압살롬의 난을 당하고 아버지가 정말 믿었던 돌에 발등 찍히며 여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자기가 직접 난 친자의 반역에 쫓겨가는 그 황당하고 비통한 상황을 겪으면서, 좀 원색적인 표현을 썼잖아요. 이 세상에 정말 믿을 사람 없구나. 온몸으로 처절히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이 고백을 토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는 주께 피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만 굳게 서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도 사역과 삶을 하면서 정말 이 두려운 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뭐 맨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4, 50명이 몰려와서 저를 어떻게 하려고. 야, 이건 뭐 조폭도 아니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급장인데.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 한결같은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생각하는 것조차도 참 아찔한데, 어떤 분은 저를 보고 담대하대. 정말 저를 모르는 소리도 한참 모르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최악에 다다랐습니다. 특별히 작게 사업하는 이런 분들
겨우 한 달 수익을 얻어서 뭐 금융 부채 갚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뭐 아무 방법이 없어요. 가게는 텅텅 비고 수입은 빵원인데 뭐 어떻게 주변이 다 그런 상황이어서 모두가 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갈등할 수 있지만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진짜 나의 복이라고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돈을 많이 벌고 로또 복권 맞은 사람을 보고 아이고 복도 많다. 가시나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더라면 어떻게 저렇게 복이 많은지. 어떤 분이 저게 그러셨어요. 경상도 분이시니까.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 스쳐 가는 것이 진짜 복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정말 하나님은 내가 막연히 지식적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신가, 진짜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는지. 두 번째, 이 피난처 되신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우리는 홀로 살아가지 않고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가진 자원이나 능력은 대동소이한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만 누굴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의 지원을 누가 그를 서포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제가 이 얘기도 너무 가슴 아픈 얘기여서 많이 했는데 제가 과거에 지도하던 분들 중에 있었던 얘기인데 결혼을 하고 결혼이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워서 문제를 만나서 가정이 다 풍비박산이 나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처절하게 깨달을 때가 없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게 지금도 아주 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만 여러분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절망 앞에 서도 오늘 다윗이 이 8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산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고 막연한 이론적인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삶입니다. 정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나의 목자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최근에 영상 예배를 우리가 실황으로 중계를 하면서 뭐 예전에 들을 수 없었던 또 그런 피드백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통화가 되었는데 물론 대구 쪽에 계시는 분이시죠. 완전히 무슨 이렇게 꽉 막혀서 감옥에 갇힌 듯 너무너무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래서 아주 믿음이 견고한 분이지만 자기도 좀 이렇게 갈등이 있고 그랬는데 지난주 설교를 영상으로 들으면서 그게 다 해결이 되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 마치 자기 마음을 누가 알고 가서 제게 고자질을 한 것처럼 그대로 해서 실말이 풀리듯이 싹 다 풀렸더라고요. 약간 저를 격려하려고 한 경우도 있지만 그분이 그렇게 빈말을 하는 분이야. 내가 설교를 잘했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어설픈 스피커를 통해 전해지는 정말 잡음과 노이즈가 너무너무 많이 낀
그런 메시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려울 때 더 그분 가까이 하면서 또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8절을 다시 보면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다.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면 딴 생각하고 엉뚱한 짓하고, 엄마가 놀이동산에 가면서 엄마 아빠 손 콕 놓고 뭐 뺑뺑뺑 돌아간다고 절대 딴 데 가면 안 된다. 5분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울고 불고 콧물 눈물 붙여서 미아가 되었다가 2시간 반 만에 5만 방송을 해가 찾아서 또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콧물 달고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조금만 좋아지면 그때 그 절실함과 간절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될 때 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보다 주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했던 이 고백, 주님과 더 간격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내게 축복하셔서 내가 누리고 있지만 진짜 내 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간다면 진짜 우리는 롱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 8절 뒷부분에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잠깐 갈등에 휩싸일 수 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어려움을 뛰어넘어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1절에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내 힘으로 자문으로 의지하며 사는 자는 또 어려울 때 주님과 더 가까이 그분 옆에 머물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에게는 이런 약속하신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목회자들, 우리 목동 목회자들 모임이 지난 아침에 가까운 식당에서 있어서 뭐 한 1년 반 만에 뵌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이제 우리 조봉희 목사님 중심으로 몇 사람이 모여서 한 7, 8명, 많을 때는 10명, 그렇게 뭐 두 달, 6개월, 뭐 1년 이렇게 한 번씩 만나는데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죠. 처음에는 뭐 그러려니 하고 시작한 이 어정쩡한 이 실황 예배가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일단 육체적으로도 설교를 적게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그 비중도 줄어들어서 훨씬 편안할 것 같은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힘들어요. 그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사역자들과는 나누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 그게 성도들에게 부딪혀서 다시 반사되고 돌아오는 은혜를 제가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공허한 외침처럼 여겨질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지 못한다는 이 안타까움.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아, 처음에는 너무 막 교회 가야 되겠다 했는데 몇 번 들여보니까 그것도 그런 대로 좋고 뭐 이것도 나쁘지 않다. 또 한 교회는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더래요. 뭐 쪼크겠지만 목사님 이제 뭐 통계도 영상 예배도 포함해서 내시죠. 뭐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참 그 여러분 지도자는 여러분 다 지도자지만 상황만 보지 않잖아요. 지금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멀리 설사 예측과는 어긋나더라도 보면서 느끼는 부담이라는 건 제 목회 여정이 아주 가장 큰
그 어떤 골리앗 같은 장애물을 만났다고 볼 수 있는데, 뭐 모두가 그렇지만 동일한데.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 이유는 뭐 기도 시간이 더 길어지고 깊어진 건 없는데, 그래서 차분하게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데서 오는 그런 편안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숫자가 많지 않지만 사역자들도 저와 비슷하게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을 때 대단히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지만 그는 절망과 시련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런 승리자가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그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죽게 피합니다. 저는 정말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학을 갔을 때도 엄마, 아버지, 무슨 처갓집부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주밖에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교회의 사역길을 잃어버리면 누가 전화 한 통해서 아, 이 친구 좀 한번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 그런 사람도 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았는데 다윗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복의 근원 대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가까이 했습니다. 평생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 이런 하나님과 간격 없는 삶이 그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기막힌 상황에 떨어지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예수 믿어도 안 된다, 신앙이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의 수요가 늘어나면 대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바로 믿지 않아서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오늘 정리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되 단순히 지식으로 믿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골리앗과 맞짱을 떠서 그 어마어마한 거인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만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사안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우리는 더 온전한 믿음으로 상황과 맞서서 꼭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